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피낚시 중급자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층 낚시 조법과 그리고 전유동 조법 중에 하나인 이 조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조법과 이 조법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다른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쉽게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찌낚시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반유동 먼저 배우시게 되죠. 반유동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많은 프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서히 전유동이 뭔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먼저 전유동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바늘에 미끼가 달린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수심층을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고정하면서 이 수심층에 있는 고기를 노리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유동의 개념은 상층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층까지 천천히 전층을 훑어나가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낚시 방법이 바로 전유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전유동 낚시를 두 분류로 나누자면 상층에서 하층까지 아주 천천히 밑밥과 동조를 시키면서 천천히 중층 하층으로 내려가는 저부력 전유동 조법이 있죠. 이 조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뜨는 고기, 밑에서 라이징을 한다든지 상층에서 노는 고기를 찾기 위한 저부력 전유동 낚시가 있고요. 감성돔처럼 바닥층에서 열을 타넘으면서 구석구석 감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B조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B조법과 전층조법 또는 전층낚시는 둘 다 일본에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국내에서 좋은 선생님들께서 국산화시켜서 좋은 방법들로 전해지고 있고요. B조법 같은 경우에는 지형을 탐색을 하면서 감성돔이나 바닥층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바로 대표적인 이름 비전유동 조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먼저 비전유동 조법은 하나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B라는 뽕돌의 무게가 가장 바닥층을 내리기가 수월하면서 아주 가볍지도 않고 아주 무겁지도 않은 그 정도의 탐색을 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비조법이라고 하고요. 2B를 써도 상관없고 C2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B조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로 전유동 낚시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층 낚시는 과연 뭘까? 자, 한번 보시죠. 많은 낚시인들이 전층 조법과 그리고 B조법 또는 전유동 낚시 조법에 대해서 강의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층 낚시법은 전유동 낚시법과 틀리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거 아니냐 등 서로 다른 의견들을 펼치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전층 낚시와 전유동 낚시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층 낚시는 찌구멍이 수평에 가깝게 옆으로 뚫린 대구경 기울지를 사용하는 낚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유동 낚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유동 낚시, 깊은 곳부터 얕은 곳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찌를 사용하는 낚시. 일단 먼저 두 종류를 나누자면 바로 찌의 차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부터 얕은 곳까지 자유롭게 움직이는 찌를 사용하는 낚시, 뭔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 느낌상은 바로 찌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바로 옵니다. 여기서 말이 조금 틀린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전층 낚시와 전유동 낚시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전층 낚시와 전유동 낚시는 동급의 낚시라기보다는 찌 낚시가 맨 상위층에 있겠죠? 그 밑에 찌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반유동찌와 전유동찌. 반유동찌 같은 경우에는 반유동 구멍찌, 막대찌, 목줄찌, 소세지찌 이런 찌들이 있고요. 전유동찌에서는 전유동 구멍찌, 전층 기울찌, 장수찌, 연주찌 등 상층에서 알을 훑을 수 있는 이런 찌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유동찌에서 상층을 노리는 저부력 전유동 조법이 있고요. 천조법이라든지 뱅에돔을 잡기 위한 저부력 전유동 조법이 있죠. 그리고 B계열을 사용한 바닥층에 지형을 끌어서 바닥층을 탐색할 수 있는 B조법, 이런 식으로 밑으로 하위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층기울지가 우측에 있죠. 전층기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층조법 또는 전층낚시법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 기법이 다르다 하는 것은 바로 전층기울지로 낚시하는 방법과 전유동 구멍지로 바닥층에 있는 감성돔을 노리거나 바닥층에 있는 물고기를 공략하면서 바닥지형을 탐색을 하는 흔히 말하는 B조법이 상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즉, 큰 의미로는
전층 기울지를 쓰는 전층 낚시법과 전유동 전용 구멍기를 이용한 바닥층을 공략하는 B조법이 위에서 내려가는 건 똑같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곳에서 유리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제 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됐으니까 바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리가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의린기라. 줄 빠짐의 위치, 띠의 차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전층 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모양이 있습니다. 조줄 탄다든지 동그랗다든지 살짝 기울어진다든지 여러가지 모양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입구의 구멍이 상당히 크고 출구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구경 전층 기울지라고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약간의 기울어짐이 있든 또는 수평으로 떠 있든 구멍줄은 조류의 방향처럼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제 전유동지를 한번 볼까요? 전유동지는 일반 구멍지와 마찬가지로 구멍줄이 수면 위에서 서서히 구멍을 통과하면서 출사각이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둘의 각도를 보시죠. 전층지의 출사각은 조류의 방향처럼 서서히 달아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유동지의 각도는 아래를 보면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각도를 보자면 뭐 물론 조류의 방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층지는 출사각이 15도에서 25도, 전유동지의 각도는 45도 또는 45도 이하의 각도를 보면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찌는 벌써 원줄을 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찌가 상층에서 놀고 있는 뱅에돔이나 점쟁이, 고등어 등을 놓을 때는 각도 차이는 있지만 천천히 빠지게 되면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조류를 빠르게 밀어보도록 하죠. 조류는 목줄과 원줄보다 부피가 큰 찌를 먼저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채비 정렬을 위해서 원줄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죠. 전층찌는 원줄을 타고 뒤쪽으로 먼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놓게 되면 원줄과 목줄은 서서히 채비 정렬이 되면서 천천히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찌는 다시 앞으로 밀리고 다시 잡아주면 뒤로 밀리고 앞으로 놓고 보시는 바와 같이 채비의 방향은 조류의 방향에 따라 천천히 내려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유동지를 볼까요? 전유동지 또한 조류가 빠르게 되면 찌가 먼저 나가라는 습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원줄을 잡아주게 되면 조류가 빠를 시에는 찌가 기울어지면서 목줄이 뜨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사각보다 목줄이 더 뜨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목줄이 뜬다고 뽕돌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목줄에 내려가는 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마치 장길찌처럼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전층찌는 조류가 빠를 때 뽕돌을 조금 더 단다고 찌가 쑥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류의 속도가 빠르다면 찌의 부하를 많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빠져나가죠.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 찌인데 여부력이 맞지 않다. 그럼 이 찌는 뭘까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줄의 방향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무한 흘림이라는 게 있죠. 보통 전유동찌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빠른 상황에서 아주 먼 원거리를 흘리게 되면 원줄의 텐션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줄이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층찌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든 가깝든 간에 이 원줄을 꺾이는 각도에 의해서 어디라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각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찌가 원줄을 타면서 왔다 갔다 그릴 수 있는 이런 각도를 유지를 하게 되죠. 원줄의 방향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찌에도 입질은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조류가 빠른 상황에서는 찌의 빠짐보다는 원줄이 빠져나가면서 사용자에게 느낌을 먼저 주게 됩니다. 빠른 조류에서 두 찌의 다른 점을 보신다면 바로 전층 기울지는 빠른 조류에서도 극복을 할 수가 있고 전유동지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고 출사각 자체가 아래를 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류가 잘 가는 곳에서는 전유동지보다는 전층지가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층지와 전유동지는 서로 자신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형이 존재를 하죠. 그렇다면 홈텅 지형이나 조류가 잘 가지 않는 곳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아까 조류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유동치는 적당히 느린 조류 속도로 밑밥과 함께 이렇게 바닥으로 같이 천천히 내려가죠. 자, 그럼 전층치를 보도록 할까요? 전층치는 출사각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뽕돌의 무게 때문에 서서히 각도가 꺾이면서 원래 가는 방향보다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면 바닥이 닿았는지 아니면 미끌림이 생겼는지 원줄을 잡아주더라도 조류가 빠르게 가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유동치를 한번 보시죠. 만약에 바닥에 걸렸을 경우에는 워낙 예민한 전유동치이기 때문에 머리가 까딱까딱까딱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또는 원줄에 텐션이 잡히게 되면 찌가 빠지게 됩니다. 뭔가 바닥에 걸렸다는 신호가 오게 되죠. 전유동치는 이 예민함으로 바닥의 지형을 읽어서 탐색하기 용이한 반면에 전층치는 조류가 느릴 시에는 바닥 지형을 읽으면서 바닥층을 훑으면서 고기를 잡는 것은 여간 고수가 아닌 이상 쉽지는 않습니다. 두 조법 차이의 다른 점을 한번 보자면 전층 기울지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빠른 곳, 전유동치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속도가 조류가 밀어붙이는 이런 곳에서 전층을 훑으면서 할 수 있는 낚시, 본류대 근처를 지나가는 어종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 빠른 물꼬를 움직이는 감성돔 등 바닥층을 노리는 지형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닥층을 훑는 비조법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완만하게 흘러주는 곳, 띠의 예민한 부력으로 바닥 지형을 끌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두 띠의 차이는 지형의 차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원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층찌는 원줄의 출사를 아주 중요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입구가 대구경이죠. 엄청 큽니다. 대형 참돔이라든지 부시리 등 아주 큰 어종을 상대를 하는 낚시에도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뽕돌의 무게 그리고 조류의 속도만 받쳐준다면 두꺼운 원줄을 쓰더라도 고부력의 원줄을 원활하게 배출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에 반해서 전유동치는 주로 2비 이하의 찌를 쓰고 원줄을 바닥으로 내리는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찌가 민감하기 때문에 두꺼운 원줄을 쓰면 원줄을 원활하게 내릴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찌의 타이점 중 하나, 전층찌는 두꺼운 원줄도 잘 배출시킬 수 있지만 상층에서 천천히 내리는 저부력 전유동 조법이든 비조법이든 간에 두꺼운 원줄을 원활하게 내릴 수 없다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전층찌는 장길찌부터 고부력까지 전층을 밑밥과 함께 폭넓게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찌지만 조류가 안 가는 곳이나 바닥 지형을 훑으면서 탐색하기에는 많은 경험과 스킬이 필요하다. 전유동치는 주로 저부력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는 조류가 빠른 곧뿌리 지형에는 채비에 안착이 쉽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조류가 완만하고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는 전유동의 전천후 탐색 기능은 최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찌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찌,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는 조법으로 여러가지 무기를 구사할 수 있는 진정한 무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